안녕하세요. 이 추위에 여기 아주 버섯이 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자, 많이 낯익은데 모양이 좀 달라요. 요즘 보이는 버섯이 이제 우리 팽이버섯이라고도 하고 팽나무버섯이라고도 하는데, 자, 팽나무버섯으로 추정이 되는 걸 한번 따보겠습니다. 아, 예, 맞아요. 팽나무버섯입니다. 자, 팽나무버섯은 우리 뽕나무버섯과 또는 송이버섯과라고 그러죠. 팽이버섯 속이고요. 보령 지역은 요때쯤 발생을 합니다. 이제 초겨울에 발생을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좀 늦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화렵수, 구루터기에 이렇게 원래 다량으로 발생하는데 저희 지역은 다량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딸랑 세 개, 뭐몇 개씩 붙어 나옵니다. 좀 깊은 산에 가면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히 감나무에 많이 붙습니다. 화렵수에 많이 붙기는 하는데, 예, 특히 감나무에 많이 붙고. 근데 이런 모습은 처음 보네요. 이갓 표면이 갈라진 모습은 제가 처음 봅니다. 자, 이런 모습도 있네요. 갓 표면은 원래 이제 광택이 있어요. 그리고 끈적이고, 여기는 아마 건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윤기도 이제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갈라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보통 한뭐 2에서 6cm, 8cm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쪽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한 4, 5cm가 주로 많이 납니다. 예.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갓이 이제 굉장히 진한 갈색 또는 연한 갈색도 보여요.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밝은 색으로 변하는, 여기도 보면은 가장자리가 약간 밝아지고 있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루에 큰 특징이 있는데요. 이 자루에 보면은 잔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로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데, 이건 건조해서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느타리와 함께 이제 저온성 버섯이라고 그래요. 식감이 굉장히 좋죠. 그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습니다. 식용 버섯이면서 약용 버섯으로 되고요. 이게 또 인공 재배를 하는데 마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를 팔 겁니다. 흰색하고 약간 갈색. 그 흰색은 일본에서 개발해서 들여온 거라 우리가 아마 로열티를 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갈색은 우리 아마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 개발을 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요즘은 예, 많이 사다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능도 굉장해요. 뭐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부들한테 뭐 최고 인기 있다, 이게 뭐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베타글루칸도 좀 많이 들어있고 다량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뭐 혈당, 그다음에 뭐 혈압도 좀 낮추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체지방 억제 뭐 이런 역할도 아주 훌륭히 잘 해낸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줘서 어린이들한테도 이걸 먹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강화시키고요. 피로를 먹게 한다고 그래요. 피로 회복에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치매 예방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동맥경화, 뭐 충치 예방, 그리고 변비 개선, 식이섬유가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에도 아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나트륨 배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물 요리할 때 우리 좀 짭짤하면 맛있잖아요. 그럴 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뭐그 외에도 항암 효과도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워낙 이거는 예, 우리 뭐 거의 서민버섯, 국민버섯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큰 모양이 좀 특이해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이 올림주름살이나 그 특징들을 보니까, 예, 팽나무 버섯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모습은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한참 망설였어요. 예, 보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께, 아, 팽나무 버섯이 맞구나. 예, 그러고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좀 일찍 만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서 만납니다. 어쩌면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제 산에 가면은 다량으로 붙어있는 좀 깊은 산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